안녕하세요. 온실내 작은 행복입니다. 지난번에 가장 기본적인 속치마 만들어 입히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풍성한 속치마 만들어 입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난번과 같은 길이와 폭으로 한 장의 망사를 사용해서 만들어 입혀볼게요. 기본적인 속치마 입히는 방법은 두 겹 이상의 풍성한 드레스를 입히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치마 무게에 의해서 숨이 죽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겹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폭 150cm를 3등분으로 겹쳐서 3분의 1 정도를 잘라 놓으세요. 3분의 1로 잘라둔 망사의 길이 부분을 반접어서 마주 보는 부분이 서로 엇갈리게 두고 홈질을 하세요. 만약에 엇갈리게 하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홈질할 경우에는 접힌 부분이 그대로 접혀졌으니 공간이 안 생기고요. 이렇게 엇갈리게 두고 홈질을 하시면 이 부분에 공간이 생겨서 숨이 죽는 현상이 조금 덜해지게 돼요. 엇갈리게 두시고 끝까지 홈질해서 반대편 쪽에도 바늘을 넣어서 속치마를 입혀주세요. 입혀서 주름이 골고루 가도록 매만져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둡니다. 그리고 남은 망사로 기본적인 속치마 만들어 입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입혀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속치마를 입혀서 좀 더 풍성한 치마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안쪽 망사 빈 공간에다가 솜을 조금 채워서 숨이 죽지 않게 부풀리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